되지만 좀 우리 이분들 앞에서 우리 앞장서 싸우시는 분들에서 너무 지치지 않고 또 강하고 담대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중보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좀 하나님께서 이런 또 기도를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보면서도 어제 뭐 이렇게 20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런가 보다. 근데 제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구나, 이렇게 바꿔주시는구나,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. 괜히 제인들 가서 우리가 뭐 막 할 필요 없구나. 우리야 뭐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결국 얼마나 이게 우리 문제만 아니라 이건 지금 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한국교회 전체를 욕먹이고 또 복음을 가로막고 정말 이런 정말 어떤 사악한 어떤 그런 건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너무 이렇게 분노할 필요는 없어요. 우리는 정당하게 싸우지만 늘 주님 주신 평강을 가지고 잘못됐다는 걸 또 잘못됐다는 얘기하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 적당한 때 정강훈이 같은 그 한국교회 병폐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. 아멘.